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모두 부처님임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부처를 볼수 있으리. 능엄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보살은 축생에게 한 술의 밥과 한 톨의 나달을 줄 때에도 이렇게 원한다. 이들이 축생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해탈하여지이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히 고통의 더미를 끊으며 영원히 고통의 근본과 괴로운 곳을 모두 떠나게 하여지이다. 화엄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와 나는 서로 연결되어 결국은 하나의 존재임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남을 때리는 일은 자신을 때리는 일이다. 원수와 원수는 서로 만나니 남을 비방하는 일은 바로 스스로를 비방하는 일이요. 남에게 성내는 일은 자신에게 성내는 일이다. 법집 요송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로지 모든 번뇌를 끊기 위해 정진하고 모든 의욕의 근본을 뽑기 위해 평소에 익힌 버릇을 없애기 위해 정진한다. 모든 중생계를 알기 위해 일체 중생이 나고 죽는 것을 알기 위해 정진하고 일체 중생이 좋아함을 알기 위해 일체 중생의 세계를 알기 위해 정진하고, 일체 중생의 기질의 우열과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기 위해 정진한다. 화엄경의 말씀이었습니다. 텅빈 충만의 경지를 성취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잡념이란 잡념은 모두 끊어버리고,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그런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날아가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법구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저 세상에서도 근심한다. 그는 자기의 행위가 더럽혀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부서진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죽음을 겁낸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서도 즐겁다. 그는 자기의 행동이 깨끗함을 보고 기뻐한다. 복덕의 단단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부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원한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원망은 원망에 의하여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놓아버림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자바함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배우고 배워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며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는 오류가 많으며 모든 경전을 다 안다고 장담하는 자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보잘것 없는데도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법률 삼매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불법의 작은 인연이라도 짓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들판에서 모래로 탑을 쌓거나 손톱이나 나뭇가지로 부처님을 그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한 송이 꽃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하거나 불상 앞에 나아가 합장하여 예배하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한 번만 염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연들이 모여 성불 인연을 맺는다. 법화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 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소부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유교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에 허덕이지 않는 고요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출세와 이익, 명예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한다. 착한 사람은 탐욕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즐거움을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허덕이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법구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동등한 무리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낮은 무리 속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나은 무리 속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평온한 곳에 이르렀으며 헛된 욕심의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것도 붙잡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수타 니파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을 잘 조절하는 지혜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말을 절제하여 말로 인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마음의 씀씀이를 조절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소부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지혜의 눈을 밝게 뜨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리라. 온갖 말을 들어도 말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기 때문이리라. 열애를 뵙고도 열애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신을 통달했기 때문이리라. 모든 법륜을 굴리면서도 법륜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화엄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항상 실천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법구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와준다는 생각 없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구제하리라. 밤 깊고 인적 드문 곳에서 도둑을 만났을 때, 혹은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며 해와 달빛이 캄캄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때, 나는 그들을 모두 구제하리라. 중생들이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숲속에서나 험난한 곳에서 악인을 만났을 때, 방향을 모르거나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나는 그들을 모두 구제하리라. 화엄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짐도 거뜬히 들어주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보적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와준다는 생각 없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구제하리라. 밤 깊고 인적 드문 곳에서 도둑을 만났을 때, 혹은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며 해와 달빛이 캄캄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때, 나는 그들을 모두 구제하리라. 중생들이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숲속에서나 험난한 곳에서 악인을 만났을 때, 방향을 모르거나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나는 그들을 모두 구제하리라. 화엄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빛깔도 모양도 아름다운데 향기마저 높으면 가치 있는 꽃이듯 말을 잘하는데 실천까지 하는 사람은 귀한 존재이다. 법구경의 말씀이었습니다. Thank you.